지금은 지방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안동 소식은 또 특별히 기대가 좀 되죠. 그렇죠? 항상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커피도 쏘셨고 네, 또 우리가 쏘셨죠. 선물 받은 직원분과 전화 연결도 했었는데 네, 승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승진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 네, 전해드릴게요. 네, 그럼 안동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동이 관광 거점 도시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안동의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랩핑된 보잉 737 항공기가 세계 하늘을 납니다. 이번 사업은 해외 잠재 관광객들에게 안동 관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양반탈, 각시탈, 경산서원 만대루가 랩핑된 항공기가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세계 곳곳을 비행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나는 광고네요. 맞아요. 이 첫 비행이 지난 4월 26일 필리핀 보홀로 있었는데요. 앞으로 약 1년 동안 하늘을 날면서 안동시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와, 상징성도 있고 희소성도 있고 홍보 효과가 좋겠어요. 그렇죠. 안동시는 예전에 티웨이 항공과도 협력해서 여객기 두 대의 트레이 테이블 양면에 안동의 관광 명소를 광고한 적이 있거든요. 지역 홍보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인이 찾는 안동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안동은 톡톡 튀는 이색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지역인가 봐요. 항공기 랩핑도 그렇고 미스터 선샤인 행사도 그렇고 이번에 알려드린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1,000원의 아침밥 MOU 체결 소식인데요. 아침밥을 1,000원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식습관이 변하면서 쌀 소비량도 매년 줄고 있잖아요.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안동시가 안동대학교, 안동시의회와 이 사업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쌀 소비도 촉진하고 아침밥 건너뛰던 학생들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학생이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 안동대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요. 이번 협약에 따라 안동대학교는 학생 식당과 교내 홍보 채널을 활용해서 1,000원의 아침밥 행사를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합니다. 맛있겠어요. 네, 맛있게 먹고 있네요, 우리 학생들.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지자체마다 가장 큰 숙제죠. 안동시를 비롯해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18개 지자체가 지난 25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마지막 정책적 수단이라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18개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 감소 지역 도심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의 인구 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은 공공성, 정체성, 편의성을 충족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지방시대를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동시장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겠죠. 아무쪼록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 감소 지역에 골고루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역시 톡톡 튀는 안동이네요.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 랩핑을 봤는데 항공기 랩핑은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인데요. 그렇죠. 이번 아이디어 내신 직원도 상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항공기가 이 필리핀 보홀로 가니까 보홀로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저희 지금은 지방시대도 항공기 랩핑을 하면은 홍보 효과 최고겠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지방시대니까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작비를 모아서 네.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재 현장 시간인데요. 친절한 백승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혹시 그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이요? 한간에 굉장히 루머인데요. 네. 네. 사람들이 보통 원래 지방방송을 잘 안 보는데 네. 저 때문에 본다고. 승열 씨 때문에요? 네. 지방시대 시청률이 확 오른다고 저 나올 때. 약간 그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저 때문에 오르는 줄 알았더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동상이몽인가요? 저는 네. 저 덕분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네. 오르기만 한다면. 네, 그럼요. 네. 네. 네,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네.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뭐를요? 뭘요? 구호 외쳐야죠. 맞아, 맞아. 네. 구호가 있었죠? 네, 맞아. 우리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네.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자, 지금은 지방시대 지방방송을 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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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푸른 물결 요동 진흙 지방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 네. 다음에는 아니죠, 거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승현 씨. 네. 어디 다녀오신 거죠? 아 맞아요. 아, 제가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알려드려야죠. 네. 제가 이번에 안동을 갔다 왔는데요. 네. 아마 제가 오늘 간 곳은 이번에 알려드릴 곳은 두 분이 아직 못 가본 곳일 겁니다. 네. 어딘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한데요. 네. 네. 궁금합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동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곳 어딜까요? 종가가 많으니까 종택인가요? 네, 경모루라고 돼 있네요. 네, 여기는 바로 경모루를 품고 있는 태사묘입니다. 아, 묘라고 하니까 설마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려 개국공신인 김선평, 권행, 장정필 3태사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 바로 태사묘인데요.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유물도 보관되어 있는 소중한 경북의 문화재입니다. 최근 태사묘를 중심으로 새롭게 태사길 주변을 조성하고 있는데 마침 행사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일명 고려의 길이라고 하는 태사길은 1970년대에 장터였다고 합니다. 안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고려 문화재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변 건물에 둘러싸여서 이곳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구도심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전진기지로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잊혀져 있던 명소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6,600원, 5,000원. 경매인가요? 경매가 진행되고 7,000원, 있어요. 네. 7,000원. 아, 재밌겠다. 네, 7,000원. 아, 낙찰이 됐고요. 아,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지갑, 잠시 지갑. 오늘 경매 참여하시라고 오신 거예요, 여기? 오신 김에. 야, 그럼 여기 왔어. 아까 충동 구매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야. 필백한 사진 거 맞죠? 운전하셨어요. 네. 저도 지금 참여할 겁니다, 경매.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경쟁되겠네, 참. 네. 봐드리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안동 시장님이시잖아요. 설마 시장님도 참가하시나요? 시장님은 경매품을 내주셨죠. 아, 안동 소주를 경매품으로 내셨네요. 아, 제가 참여했어야 되는데. 6번, 17번, 13번, 2만 원 하겠습니다. 2만 원, 6번, 17번, 13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만 5천 원, 12번, 안동 소주가 치열하네요. 그러네요. 3만 원. 오, 큰일 났네. 3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거기서는 진행을 하는 거예요, 승현 씨. 6번. 6번. 낙찰. 자, 바꿨습니다. 네. 자, 여러분 6번 손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꼭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5천 원입니다. 아니, 수류병 이런 거 처음 봐서 변했습니다. 예쁘네요. 어떠세요, 오늘 행사 오시니까? 태사묘 앞에서 이 행사하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참 좋네요. 5천 원 시내 거리가 젊은 애들도 많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승현 씨 아쉬웠겠어요. 네,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모처럼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광장이 생겨서 그런지 확실히 동네가 활기차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개장을 했는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동에 오셔가지고 안동의 정가 문화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플리마켓을 열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안동 시민들을 위한 이런 행사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 전통시장에도 열리고 여왕길에서도 열리고 안동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사장으로 가봐야겠죠? 바로 태사길 플리마켓 현장입니다. 플리마켓은 올해 10월까지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열린다고 하는데요. 안동시 농특산품도 팔고 근대 기록 사진전을 여는 등 풍성한 볼거리까지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보이고 가족 단위 관광객도 보이고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몰리네요. 그러네요. 이거 컵 꾸미는 거요. 아니 오늘 와보니까 어때요 여기? 체험 같은 게 많아서 재밌어요. 안동 하면 전통 문화 유산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죠. 시내 중심에서 이런 행사가 많이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고려의 길 위에서 펼치는 현대인들의 소통과 다양한 체험 이게 바로 새로운 안동의 모습이죠. 진짜 많은데. 안녕하세요. 뭐지? 걱정돼.
이거 뭐 집에서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아, 아니요. 저희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여기 퇴사길 홍보공원 뒤에서 고려시대 의상 그리고 한복 경성 후보까지 무료로 대여해드리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홍보차 나왔어요. 지금 이게 어느 시대 배경 옷들이에요? 이거는 조선시대 한복이고 네. 이제 다른 친구들은 경성 의복이라고 경성 시대로 바뀌면서 나왔던 옷을 아, 네, 입고 맞아요. 있어요. 네. 와, 이분들 안동 홍보대사에도 되겠어요. 오, 예쁘네요. 남성 복식도 궁금한데 승열 씨한테도 잘 어울리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안동에는 고려시대의 역사부터 조선시대 역사 그리고 경성시대의 역사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 곳에서 고려시대 의상부터 조선시대 한복 그리고 경성후복까지 같이 빌려주시면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뭘 하나 해봐야겠죠? 제가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뭐냐면요. 오늘 선물을 사가야 돼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이쁘거든요. 네.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드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직접. 네. 기대되네요. 예쁜 유리병에 꽃잎을 넣고 있어요. 뭐가 완성될까요? 기대되시죠? 네, 네. 기대돼요. 굉장히 집중하네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약간 지친 것 같은데. 그래, 편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런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즐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식구들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갑니다. 서울에 인사동 쌈짓길이 있다면 안동에는 퇴사길이 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둘러보세요. 짠! 오, 네. 저희를 위한 선물인가요? 맞습니다. 네,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와, 뭐 뭘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선물이. 네, 뭐예요? 아이고, 야, 뭐 이거는. 핫도그예요? 아우, 야. 멋있겠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네. 네. 용도가 좀 다른 핫도그네요. 핫도그 수세미입니다. 오, 핫도그. 아이고, 야. 이거, 네. 아니, 보시, 뭐, 아, 굳이 깨진 않았는데. 보세요, 이게. 직접 뭐, 만드신. 배고프면 핫도그 먹을래? 했다가. 에구 이놈아, 수세미다! 이러고, 득삭득삭. 네. 닦으시면 돼요. 근데 귀여워요. 핫도그 모양이. 하쿠세미. 아, 네.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사실, 그래도 살림을 비교 좀 많이 하시니까. 아, 네. 아 제가 가져드릴까요?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 수세미예요. 네, 핫도그 수세미. 네.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데. 네네. 다음 선물은 또 뭘까 또 궁금하네요. 어디 보자. 다음 선물은요. 네. 또 해외에서 왔습니다. 해외. 마데인 차이나라고요. 어머. 네. 귀한 것을. 자, 귀한 것. 네, 아까 그 만들던 짠! 거. 제가 아까 직접 만들었던 거예요. 꽃잎을 넣어서 만들던 네. 거예요. 램프인데요. 오. 밤에 램프. 네, 한번 비닐을 네, 벗겨서 한번 보여주시죠. 박정 기자가. 네. 아, 아까 안에 넣은 꽃 잎들이 다 보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선수 한입 넣었습니다. 저 가보로, 네. 1호, 가보 1호로 두고. 가보라고요? 네, 안 쓸 때마다 승열 씨 생각을 하면서 네, 조심히 쓰겠습니다. 네, 네. 네, 잘 쓰겠습니다. 와, 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오일이 네. 살짝 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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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 안동에는 가볼 곳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태사묘 태사길 가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정말 안동에 새로 생긴 광장도 둘러보고 저희가 또 선물까지 받고 오늘 기분 좋은 안동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승열 씨 다음 주에도 뵐게요.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